Hi. Hi. Good to see you. Nice to meet you. Oh. Okay. Do you speak English? It's okay. Yeah. Do you want help? No. Okay. Okay. 한국말이 편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한국 분이시지? 한국인인 만큼 외국인이에요. 혼혈이신가요? 네. 한국말 근데 엄청 잘하시네요. 모국어예요. 아, 그렇구나.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티나일 것이고 한국 나이로 22살일 것이고 당신의 직업은 딜러일 것이다. What? 제 이름은 애슐리 선영이고 한국 나이로 29, 닭띠고 그리고 직업은 저희 회사에 있는 글로벌 사업팀.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이를 어리게 보는 게 칭찬인가요?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는 그게 칭찬인 것 같은 문화가 있는데 25세 이상이면 칭찬으로 들어요. 아. Thank you so much. Welcome. 당신의 이름은 박정수일 것이고 29일 것이고 당신의 직업은 아이돌일 것이다. 고영호이고요. 30이고 직업은 가수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가수 활동은 얼마나 했어요? 올해 6년 된 것 같아요. 아이돌은 아니고 그리즐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그럼 제가 애슐리로 부르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선영 씨라고 부르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야도 되고요. 마는 어때요? 마? 선영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돼요. 아니, 저는 뭐라고 불러요? 영호야라고 해도 되고. 영호야. 그럼 이제 저희 친해진 것 같으니까 아, 네. 다음 옷으로 갈아입어 볼까요? 네. 오. Yellow lady. Hello. Yellow. 팔에 왜 이렇게 낙서 많이 했어요? 낙서랑 여기가 아트인데. 이뻐요. 어떻게 해요? 여름에 네. 이성을 만날 때 이렇게 입고 다녀요. 이거를요? 아니,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너무 내면. 아니요, 싫어하는 티가 아니에요. 그냥 다 입력 중. 선영 여기서 거짓말 안 해. 아니, 거짓말 아니야. 이뻐! 우리 그 말을 넣을까? 그럴까? 훨씬 편해. 그리즐리를 불금에 만난다면 한강공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시소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불금에 만난다면 집으로 와야 할 것이고 난 넷플릭스를 하고 있다. 난 사실 집돌이야. 나도 못 만나겠네요. 서로 집에만 있으니까. 나를 불금에 만난다면 사무실로 픽업 와야 할 것이고 즐기는 일을 하고 있을 거다. 아, 원래 야근을 많이 해? 본인 스스로. 오케이. 당신의 외모에 대해 이성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은 예쁘다이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 외모에 대해 이성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눈 색깔이 이쁘다 이고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내가 왜 그런 걸 캐치하지 못하면 내가 색을 못 봐. 강아지들도 그렇죠. 근데 초록색 아닌가? 눈 색깔이? 볼래? 이쪽이 더 초록. 눈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 못 보면서 왜 그래? 초록색이 예쁘잖아. 아, 보여? 초록색은 보여. 영호야, 우리 다음 옷 입으러 갈까? 그래? 좋아. 오. 데이트할 때 입는 룩으로 생각하고 온 거잖아. 어떤 데이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왔어? 데이트 날 어디든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으로 해서? 나도 똑같아. 비슷하네.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고마워. 입은 것들 중에서 아마 이게 가장 이쁘네. 당신의 연애는 미래를 전제로 할 것이고 당신과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드이다. 무드라고 하면 뭐든지 분위기가 잘 맞아야 되는 그런 무드. 맞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미래는 맞아? 맞았어. 그거는 맞고 배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것 같아. 나는 사실 연애를 하면 엄청 길게 연애를 하는 편인데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연애인 것 같아. 항상 뭔가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영호의 연애는 미래로 할 것이고 영호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맞는 것이다.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센스. 뭐가 비슷해? 가치관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치? 그런 센스가 있어야 배려도 할 수 있고 굶어 죽진 않는 무드. 센스 앤 무드. 너가 생각하는 미래를 전제로 한다는 건 어떤 연애인 거야? 가정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이제 만나야 되고 단순히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것보다는 약간 더 큰 그림을 같이. 현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지금 당장이 좋고 좋으면 미래도 좋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영호의 평균 연애 기간은 2년일 것이고 연인이 떠난 이유는 얼굴 볼 시간이 너무 없어서일 것이다. 오. 맞아? 아니. 알았어. 뭔데? 기간은 1년이고 연인이 떠난 이유는 서로의 감정이 식어서. 너지. 대부분 내가. 나는 어쨌든 이 사람한테 엄청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값진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이에서 편하고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그거에 안주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평균 연애 기간은 3년일 것이고 연인이 떠난 이유는 롱디 때문이다. 내 평균 연애 기간은 3년이고 연인이 떠난 이유는 롱디랑 생각이 너무 달라서이다. 그거는 알겠는데 생각이 달라서는 어떤 이유? 정치 혹은 종교 막 이런 약간 헤비한 것들? 엄청 무거운 달라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약간 너는? 내가 믿는 거니까 너도 믿어.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친구들이랑 약간 가족들도 이 사람을 만나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영호야, 약간 다음 옷 입어볼까?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약간 밝은 진짜 겨울. 솜이 들어있는 건가? 난 내가 좋아하는 패딩이야. 이거 원래 잘 안 입는 거 입으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룩 자체를 안 입어. 난 사실 이런 식으로 옷을 원래 잘 입진 않아. 불편해 보여. 약간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나지. 느껴져? 이거? 찌찌찌찌. 그만해.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영이의 모습은 밝고 외향적인 모습일 것이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너 그대로인 모습일 것이다. 꾸미는 모습일 것이고 꾸미는 모습이 뭐지? 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내 진짜 모습은 쌩얼에 가까운 모습이다. 일단 한국에서는 외모를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아. 그리고 외모 때문에 사회적 이런 것들에도 이게 미치게 되니까 당연히 더 예쁜 사람을 선호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외적인 모습에만 그래서 그게 약간 거기에 대한 프레셔? 이게 싫어. 사람들이 요구하는 영호의 모습은 무대에 더 서서 신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영호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속생각일 것이다. 아마 사람들도 나한테 그냥 나 그대로인 모습을 원하는 것 같고 나도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원래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았던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늘 세련되어야 하고 내가 멋있어야 하고 한국 음악은 잘 듣지도 않고 그게 너무 셌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러프한 내 모습을 동시다발적으로 원하는 게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야. 그게 맞는 거. 너도 그래? 응. 응.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커플룩을 한번 입어보자. 그래. Let's go. 오. 커플룩이니까 최대한 본 모습이랑 비슷하게.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룩이긴 해, 난 솔직히. 네, 커플 그 룩 주제라고 내가 네 것도 생각했거든. 날 입혀줄 수 있어? 어. 너 이거 한번 입어볼래? 커플 룩이라고 해서. 너 준비 많이 했구나. 잠시만요. 엄마, 나 이거 부러뜨렸어. 괜찮아? 난 좀 어색하긴 한데. 왜? 이게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처음이야. 안 똑같아, 색깔 달라. 똑같아. 커플룩이긴 했잖아. 그래도 선물로 주는 거야? 그래도 내가 너무 애정해가지고 선물까지 줄 수는 없는데 커플이 아니니까. 그래도 커플이 되면 약간 주는 거야? 하는 행동 봐서.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가치관과 서로의 배려해주는 마음이 다 잘 맞아서일 거고, 연애를 할 수 없다면 오늘 보고 둘 중에 한 명이 연락을 안 할 것 같아서이다.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배려와 생각이 통하는 점, 연애를 할 수 없다면 베이프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서 때문일 것이다.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몸에서 안 뜯어내려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줬는데? 지퍼까지 올라줬잖아. 그럼 어떻게 줬는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찢어버리겠어. 아직까지 어떤 점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거는 적당하게 일러서. Yay! What is this? Yeah, American style? Okay. Yeah. Okay. Yeah, but that was not a good hug. Really? Yeah. Because it's like, hugs are like 토닥토닥, you know? 토닥토닥. Yeah. 토닥토닥이 약간 좋은 허그구나. Okay. Where's my 토닥? 토닥토닥. Okay. 공. 가자.